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이 인사를 벌써 네 번째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제가 강의를 많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클래스 101 덕분에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며 그토록 하고 싶었던 독서를 마음껏 하고 어려서부터 꿈이었던 문구점도 오픈하여 좋은 물건을 제작하고 선별하여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평소에 빠르게 쓰면서 예뻐 보이는 글씨를 많이들 원하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쓰는 것과 예뻐 보이는 것은 대척점에 있는 성질이라 이 글씨를 만들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1년의 고민과 연구 끝에 글씨가 나왔어요. 변수가 많은 글씨인 만큼 한글 상용 2350자를 하나씩 다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엔 단어, 문장, 긴 문장으로 점점 확장해 나갈 거랍니다. 평소 멍때리며 낙서하기에도 참 좋은 글씨인 만큼 언제든지 써보면 놀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이번 강의를 끝으로 더 이상 새로운 강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글 정자체, 흘림체, 필기체, 영어 필기체까지 하면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피드백은 정말 정성을 다해 계속 드릴 생각입니다. 이전 온라인 강의가 없어지지도 않고요. 반신반의하며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 빠르게 목표치를 넘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강의를 마지막에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게 많이 하는 질문이 빨리 써도 예쁘게 쓰나요? 인데 이 강의에서 그 대답을 내놓겠습니다. 물론 정자체 같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은 나지 않지만 흘려 쓴 와중에도 규칙이 있고 절도가 있어 가독성은 물론 아름다운 느낌까지 줄수 있는 그런 글씨랍니다. 속필체의 딜레마는 처음부터 빠르게 쓸수 없다는 데 있어요. 처음에는 체본을 꼭 출력해서 옆에 따라 쓰면서 내가 쓴 글씨와 체본의 글씨를 비교해 차이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최대한 닮아가려고 하고요. 처음부터 빨리 쓸수 없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업 자료인 체본을 꼭 출력해 주세요. 길잡이가 없이는 좋은 글씨를 만들 수가 없답니다. 앞서 말한 점들 가볍게 한번 되새겨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강의인 한글 필기체 설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